안녕하세요, 모든초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7일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어 테슬라라고 불리는 니오를 다뤄보겠습니다. 니오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니오에 대한 악재. 첫 번째는 중국 리스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서플라이 체인 이슈.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셧다운을 했으니까 이거로 인해서 지금 역배열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니오가 오를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든 모틀리 풀 기사를 오늘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써진 날은 4월 13일이고, 기사의 제목은 두 가지 큰 이유. 니오 주식이 오늘 엄청나게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차트에서 보면은 4월 13일에 4.93%가 올랐었어요. 그리고 4월 14일에는 3.77%가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이 4월 13일을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도 뭐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 기사에서 얻을 게 있으니까. 자, 부제. 니오 생산 중단은 시장이 알고 있는 것만큼 큰 우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2일간 급락을 하던 니오 주가는 오늘 오전 11시 10분으로 5.3% 폭등하였습니다. 니오 생산 중단에 대한 투자자들의 두려움은 전기차 주식에 대한 대중적 투자자들의 관심을 상기시켜 볼때 과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니오 주식은 월요일 아침 CNEB포스트의 웹사이트에서 중국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 몇몇 파트너들이 문을 닫는다고 한 후에 니오가 생산 연기를 했다고 하고 나서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셧다운을 하면은 이번에 출시한 ET7을 포함해서 이 생산이 딜레이가 되는 거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ET7의 납품은 3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니오 ET7입니다. 여기는 니오 공식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보면은 1회 충전으로 최장거리가 1000km인데 이거를 마일로 환산을 해보면 621마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루시드가 엄청난 배터리 기술력으로 인해서 장거리를 간다고 해서 한게 얼마였죠? 520마일. 520마일이면은 836km 정도 되는데 여기는 여기보다 100마일 정도 더 앞서네요. 차 성능을 보면은 일단 마력, 호스파워는 ET7은 643대 루시드 퍼포먼스 이번에 나온 것은 1050마력이죠. 여기가 더 괜찮고. 그다음에 가격이 문제인데 지금 7만 1000달러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17만 9000달러입니다. 두 배도 넘는 가격이에요.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7만 1000달러는 8,700만 원 정도 하고 이 퍼포먼스는 2억 정도 2억을 넘었었죠. 그리고 0에서 100km까지 3.9초 걸리는데 여기는 0에서 60마일, 그러니까 60마일이라고 하면은 96km 정도가 2.5초입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더 나은 거네요. ET7에는 세 가지 리튬 이온 배터리 옵션이 있는데 75kW, 100kW, 150kW가 있습니다. 75kW는 1회 충전으로 500km를 주행할 수 있고 100kW는 1회 충전으로 70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kW는 1회 충전으로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ET7도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이 가격이 절반도 안 되니까 루시드 퍼포먼스에. 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아침 노무라 분석가 마틴 헝은 니오의 생산 라인이 주간에 제한적인 부분으로 아직도 돌아가고 있고 생산 금지가 주말로 제한되었다고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우려를 씻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더플라이닷컴에 따르면 헝은 이 언급이 회사 경영진의 의견이 기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니오가 급등한 이유 첫 번째는 니오 생산 라인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생산이 여전히 돌아가는 게 주말에만 제한적으로 돌아가고 생산 중단이 발표된 게 주말에만 하는 게 생산 중단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죠? 일단 어딘가 생산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월요일 니오 주식이 폭락한 것을 감안할 때 시장은 니오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좀 돌아가는데 그것은 2022년 생산 계획을 위태롭게 할수 있지만 니오가 아직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헝은 만약에 상하이에서 그 외부로 락다운이 전이되지 않는다면 니오가 3분기에 네오파크에서 건설 중인 두 번째 회사에서의 생산 시작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완전 닫혔고 이는 니오만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도 3월 28일부터 닫혀 있는 중입니다. 니오는 아마 생산을 중단해 있을 것이고 주가는 아마 최근 폭락해 있을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캐시우드는 오늘 야후 파이낸스에서 인터뷰하면서 니오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캐시우드께서 니오에 관심이 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가 공동 부유에 초점을 맞추고 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테슬라 같은 고마진, 마진이 높은 회사들이 중국 정부의 레이더에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캐시우드는 중국에서 운송업에 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니오 같은 저마진 회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은 테슬라는 이제 마진이 높은 회사인데 이제 저마진 회사를 찾아서 중국 정부가 이 회사들을 키워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드는 아크 인베스트 펀드에 3월 25일 테슬라 주식을 일부 매도하는 동시에 처음으로 니오 주식을 매수했었습니다. 오늘 그녀 인터뷰에서 노무라의 대대적인 보도와 함께 니오 주식이 재점화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볼수 있는 두 가지 큰 이유는 생산 중단이라고 했었는데 생산 중단이 실제로는 아니고 일부분에서 생산이 돌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캐시우드가 이 니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관심 있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공동 부유 때문에 고마진 회사, 저마진 회사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마진 회사에 이렇게 정부가 밀어줄 수도 있다. 이런 뜻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말처럼, 이 기자 말처럼, 니오가 이제 이좀 좋은 평이 몇 가지 나왔다고 해서, 니오를 매수를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자, 월봉으로 차트를 보면은, 현재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역배열이 지금 나는 것 같아요. 주봉으로 봐도 역배열. 일봉으로 보면 역배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말대로 매수해야 하나?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MACD도 데드크로스, MACD 오실레이트 수도 하락진동,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데드크로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건들 때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니오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주식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좀 다가가기 힘든 면이 있고요. 근데 이 기사를 해석하고 중간 영상 중간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거리가 1000km니까 넘사벽이 아닐까. 지금까지 520마일이 800km 정도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 다음으로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한번 파동이 오면은 땅 치면 이렇게 이제 후폭풍이 이렇게 와가지고 주가가 높아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현재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심 없다라는 뜻이죠. 누가
얼마나 좋다, 뭐 훌륭하다고 하든 말든 지금 현실은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일목균형표입니다. 여기서 구름이 음운, 약세, 그다음에 기준선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약세 국면으로 판단. 자, 매물대를 보면은 현재 이 저항선을 또 밑으로 파고 내려갔는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파고 내려갔으면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금물차트인데, 금물차트는 잡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또 잡혔다가 내려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 대면 안 되겠다. 자,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좁아졌다가 악어가 입을 벌리듯이 이제 넓어졌을 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좁아졌다가 입을 벌리면서 상승. 이제 이때는 수익이 많이 났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지금은 어떠는가? 지금은 지금 좁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좁아졌다가 더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악어가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아까 본 차트들과 같이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선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좀 의문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니오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냥 끝내려다 보니까 약간 아쉬워서 이 본문에 오늘 테슬라가 나왔었죠. 그래서 테슬라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차트 분석 전문가는 아니고 주린이이지만 그냥 한번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월봉입니다. 월봉은 지금 정배열 상태죠. 정배열 상태는 상승 기류에 있다라고 보이고, 아까 니오와는 반대예요. 니오는 내려갔었는데 테슬라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업체는 그래도 투자할 만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면은 주봉도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주봉으로 볼 때는 최근에 이 골든크로스가 났네요. 이 5주선이 20주선을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골든크로스가 나고 하락 진동도 줄어들면서 이제 여기서 MACD에서 골든크로스만 일어나면은 또 상승의 기류가 이렇게 펼쳐질 것 같은데, 일단 주봉 넘어가고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데드크로스네요. 여기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그럼 단기 하락이 예상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거래량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보면은 주가 상승의 여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일단 테슬라는 꿈이 많은 회사죠. 그 다음에 뭐 로보택시, AI, 또 화성으로도 가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때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도 오를 것 같다고 보이는데,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여기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제가 한 번도 계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일단 엘리어트 파동을 아니라고, 엘리어트 파동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여러 번 해보니까 많이 안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를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뭐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자, 엘리어트 파동이 뭡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제가 볼 때는 1차가 아닌가. 1차를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기로 한 거니까 시작값이 766.37 정도로 그냥 보고요. 대충. 그 다음에 1차 마침값이 얼마냐면 1145.45. 여기 하면은 상승폭이 얼마나 되냐?
379.08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락폭이 1차 하락폭과 2차 하락폭을 볼수 있거든요. 1차 하락폭은 38.2% 하락한다고 봤을 때, 1001이 1차 하락했다가 쭉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2차 하락은 61.8% 하락했다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건데, 그 하락값이 911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얼마냐면, 일단 1차 하락폭이 1001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1001이 밑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여기 이 구간을 지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911까지 내려갔다가 또 이런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엘리어트 파동을 몇번 보다 보니까, 이 엘리어트 파동, 이 상승하는 구간에는 이 저같이 엘리어트 파동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있다고 제가 어렴풋이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걸어 놓는 거예요. 아, 1001이니까, 아, 한, 뭐, 1010에 걸어 놓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몇 번의 경우가, 이 계산 값으로 해가지고, 나온 경우가 있어서. 자, 그래서, 과연, 911까지 갔다가 또 반등을 할지, 어쩔지, 기대하기로 하면서, 이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주린이니까 확실한 게 아니지만, 911까지 갔다가 반등할지 기대해 보기로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